여기는 고려 개국공신인 신승겸 장군의 묘역입니다. 가서 가운데 가서 길을 딱 돌아보면 그냥 좋다. 에이. 이것이 명당이다.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기바드를 많이 오는 거야. 또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네요. 이 앞에서 풍수질이 그게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? 와. 너무 좋고 와 소리 나오는 거. 비석들을 한 군데다 모으게 된 거예요. 그 비석 뭐 도로가 날 수도 있고 경지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논밭을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면서 사방에 있던 것을 이곳에다 모으게 된 건데 일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. 그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. 시원하다.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? 사람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.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그런데 갔을 때 와 잘 왔어요. 이렇게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와 되게 예쁘게 빠졌어요. 폭포가 정말 잘 생겼죠. 네. 정약용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 주변에 아홉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있었다 그래요. 무성 폭포라고 불려요. 이 사각형 연못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으로 만든 연못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못입니다. 아, 여기가요? 네. 연못이잖아요. 물이 들어와야 하잖아요. 네. 물이 저 위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이 졸졸졸 흘러들어오면 여울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. 근데 저 석축이 여러 단이 저 위에 있는데 저 밑으로 물이 스며서 들어오고 이렇게 오른쪽 보라면 나가는 거예요. 물이 들어온 만큼만 나간다고 해서 수만식정원이라고 하고 기록에 보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장마철에도 넘치지 않는다. 다 알아듣겠어.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게 더 좋은데 아까도 원만하게 청평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